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타워! 타워! 라고 하는 이름의 로블록스 게임인데요. 튜토리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아보는 시간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래 나오잖아? 안 돼요! 왜요? 왜 나오지 껐는데? 물건을 지으세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타워 디펜스네요. 뭐야, 튜토리얼을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 튜토리얼 왜 같이 하지? 얘들아, 튜토리얼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발리스타. 요거를 여기다 짓는다. 뿡뿡뿡뿡뿡. 소리를 조금 더 키울까? 그 다음에 코. 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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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굉장히 고퀄리티인데요? 엄청난 고퀄리티인데? 아, 엄청나요. 퀄리티가 엄청나잖아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타워를 지어가지고. 레벨 뭐야 이거. 야, 뭐이 타워가 레벨이 오른 건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튜토리얼 이름이요. 대포도 지을 수 있어. 대포 타워. 와, 여기다 짓까? 여기다 지어. 대포 옆에다 지어줘. 뽁. 이건 뭐야? 롱샷! 업그레이드 달 수 있네? 시작! 롱샷! 퀵샷! 퀵샷은 255냐? 포아이 파이로맨이야! 이거는 뻥 터지는 거고, 이거는 마법이 필요한가 봐요. 요거 마법, 얘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매직이랑 돈이랑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매직, 아, 그거를 깨면은 추가가 되네. 요걸 올려보자. 퀵샷을 올려보자. 타워 변신했어요! 세상에 멋있어! 롱샷도 올려볼까? 와우! 오!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졌습니다!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슈퍼타워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으면은 게임 스피드를 올리면 게임 스피드 4배! 4배까지는 공짜야. 4배까지는 공짜고요. 그 다음은 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4배는 너무 빠른가? 2배로 하자. 2배로 해가지고, 다음 탄, 고! 요거 슈퍼타워로.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뽕. 아, 얘는 업그레이드 이게 끝이네. 아, 잠깐만. 힘들어. 어, 뚫린다. 안 돼요. 뚫린다. 어, 뚫리면 안 돼요. 롱샷 뭔가 뚫린다. 어, 레벨 올랐다. 예. 뚫리잖아 막하니까. 튜토리얼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오는 거를 잘 막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롱샷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사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나. 속도를 두 배로 올리고. 오, 이제 그 타워 디펜스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루함을 잘 없앤 그런 게임이네요. 속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타워를 하나 더 올릴 수 있는데 하나 더 만들까? 아니면은 1,000원 모아가지고 저것도 업그레이드,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싶긴 한데 이거 하나면은 충분하려나? 이거 취소는 어떻게 하지? 아, 안돼 만들어야겠다. 하나 더 만들어. 바로고 지금 7탄이요. 속도 올리고 소리를 좀 더 키워도 되겠다. 이 정도? 뿡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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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빵. 이거는 레벨이 더 올라가야지 열리는 거겠죠? 바로 고! 그냥 고! 4배 속으로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뿌롱! 예! 저격타워 생겼다! 저격타워 여기다 지어. 왕. 타워 진짜 고퀄리티다. 속도 느리게 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속도를 1배속으로 해주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재장정 쿨타임. 안 보이네 근데. 2배속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샤프슈터. 오, 높아졌어. 더 높아졌어. 트리거 해피. 해피는 뭐야? 트리거가 해피가 된다는 건가? 200원 모아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뿡뿡뿡뿡뿡. 됐다. 멋있어졌다. 되게 멋있어졌다. 와, 엄청 멋있잖아. 레벨 더 올랐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속도 빨리빨리. 근데 재장전 속도가 되게 느려요. 와바바바 도마. 롱슈터 롱슈 찍어. 롱슈 찍어. 사거리 길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1,000원 모아가지고 이거 슈퍼타워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슈퍼타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높은데 발리스타 한 대만 올려두는 거. 뭐야, 그럼 블러스트 블럭? 뭐 하는 거지? 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을 모아야지. 430원?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빨라. 두 배속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배속 하니까 너무 빨라. 430원 모아가지고 이거 블래스터 블롭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이 블롭인 것 같은데? 요 스나이퍼 타워는 사거리가 엄청나게 긴 대신에 사거리가 무한인가봐요. 대신에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속도 좀 더 빨리 해야겠다. 너무 느리다. 됐다 이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지? 뭐하는 거지? 여기다 지어볼까? 비거 블라스터 뭐야? 뭔데요? 하는 거야? 너무 작은데? 사거리가? 사거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속도 더 올려봐. 돈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비거 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왜 안 돼? 업그레이드 왜 안 돼? 돈 있는데? 됐다 됐다. 조금 커졌다. 사거리가 조금 커졌다. 이거 베스트 어택도 업그레이드 해봐. 125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125원이 아닌가 봐요. 더 비싼 건가 봐. 그래서 안 되는 거겠지? 250원인가? 250원인가? 아닌데? 250원인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레벨은 6레벨이 됐고 이거 1000원 모아서 이거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거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어. 더 빨리 더 빨리 속도 완전 빨리 돌려주시고요. 13탄이요. 아직 놓치는 거 없어요. 더 빨리 더 빨리 빡빡빡빡빡빡빡. 소리가 좀 큰가? 좀 줄이자. 빡빡빡빡빡빡빡빡. 없애버리고 있고요. 예, 우리 타워들이 전부 다 없애고 있어요. 엄청나죠? 1000원 모아가지고 1000원 모아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600원 700원 800원 경험치도 엄청나게 쭉쭉 오르고 있고 좋네. 오 재밌다. 속도가 빨라서 더 재밌어요. 빨리 돌리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1000원 거의 다 모였어요. 이제 됐다. 이건 뭐야 또 생겼는데? 안돼 나 지금 이거 1000원짜리 업그레이드 해야 된단 말이야. 조금 더 빠르게. 자 그리고 이제 속도 일반으로 돌리고요. 업그레이드 합니다. 빠밤빠밤빠밤. 왜 안되지? 빠밤빠밤빠밤. 안되는데요? 아이 안된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건 게틀린 건 입구에다가 만들어 둔 다음에 대포인가 그냥? 얘는 딥속 그리즈드 캐논. 뭐가 달렸어요. 속도 2배. 딥속도 업그레이드 해보자. 250원짜리 더 빨리 빵빵빵빵빵빵. 아 누가 내 머리를 밟고 있어. 녀석이 이거 업그레이드 안되잖아. 야 저리 안가 녀석이. 아 머리 아 머리. 왜 업그레이드 안되지? 왜 업그레이드 안되는 걸까? 됐다! 패스트워트 업그레이드 됐다! 예! 신나다 예!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GPT, JPT, BPT 블록. 아 번개 떨어지는 거구나? 다음! 헉! 잠깐만! 엄청나게 많이 나와! 대박 많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괜찮은 거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을 것 같은데? 딥스 업그레이드 했어! 속도가 좀 되게 빨라졌어. 좀 속도 빠르게 할게. 두 배로 한 번 더 빠르게 할까? 아니야 두 배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대포 오 됐다. 아이스 블록. 아 이거는 그거다. 속도 느리게 하는 거다. 됐어요. 마지막 보스 나오나? 보스는 안 나오는데 철이 났어. 철.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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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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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만들어. 더만 들어야 돼. 롱샵 롱샵 가서 고! 안돼 잠깐만 뚫려 뚫려. 아 안돼. 됐다 요. 예 예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튜토리얼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튜토리얼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거든요. 다음은 홈월드. 홈월드인데요. 홈월드 이게 2탄인가봐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홈월드 1-1. 잠깐만 그러면 튜토리얼도 1-2가 있는거야? 한번 보자. 없어. 튜토리얼은 1탄이 끝이에요. 아 노래 또 나오잖아.
튜토리얼은 1-1이 끝이고 홈월드 한번 가볼게요. 이건 뭐야? 난이도를 선택하세요. 클래식. 노말을 깨면은 별 노말로 가야죠. 너무 쉬울 수도 있잖아요. 21탄까지 깨야 돼? 와, 근데 대신 타워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질 수 있는 타워 종류는 되게 많고요. 아마 이제 이쪽에서 나온다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기본 타워를 하나 지어주시고 하나 더 지어줄까? 양쪽에 발리스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다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사거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바로 그냥 두 배, 네 배로 시작을 해가지고 재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뻑뻑뻑뻑 바로 또 고! 일단 기본 타워 막 지불! 안돼 안돼, 이거 광역기 있어야 돼. 광역기 있는 친구 있어야 돼. 큰일 났다. 마나 다 쓰고 있다. 파이어볼! 그래, 마나 다 써도 막으면 되는 것이오. 요거 있어야 돼. 요거 있어야 돼. 요거 하나 지어주시고요.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블라스트 하나 해주고. 뭐야, 이번에 갑자기 또 철 나왔어. 공격하는 거니? 안 닿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받고 있나? 이게 마지막 탄이거든요? 마지막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뭐야, 마지막이 더 쉽잖아? 너무 쉬웠고요. 다음. 뿅! 너무 쉬웠고요. 다음 탄 갑니다. 다음 탄은 홈에서 2탄이잖아? 몇 탄까지 있는 거야, 홈에서? 1-1을 깼고요. 1-2! 저거 한번 리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리버라고 하는 강가인데요. 강가에서 막아야 하는 건데, 일단은 발리스타를 저기다가는 발리스타를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둘까? 여기 앞에다가는 그 광역 공격하는 걸 두고 발리스타를 일단은 요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놓치진 않겠지? 아마 시작부터 놓치진 않을 거예요. 바로 그냥 두 번째 파이어볼! 아, 됐다! 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스틸 마나 에너지 적한테서 에너지를 뺏는다, 적한테서 돈을 뺏는다고요? 오! 대신 빠르게 만든대요. 공장은 돈만이 얻는 거고. 매직 소스 이거 만들까? 제일 비싸 보이는 타워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맨 앞에다가 여기다가 어디다 만들지? 위치가 적당한 데가 없는데? 쏘는 거야? 쏜다. 레이저 쏜다. 우버 매직 커졌어요. 마지막 탄이거든요. 300원 모으면 퀵캐스트 해가지고 더 빨리 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뭐야, 너무 쉽잖아. 마지막 탄이 더 쉬워. 어떡해. 다음 탄은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1탄에 1탄만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는 맵이 엄청 길어요. 맵이 되게 긴데? 어마어마하게 긴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일단은요, 그냥 발리스타를 만듭니다. 시작부터 노베합니다. 고! 붙여서 만들어 또. 또! 속도 4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발리스타가 최고예요. 밸런스가 좀. 됐다. 끝났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 한번 지어볼게요. 이거를 최대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지어주면은 고!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업그레이드 뭐 있나? 더블 데미지? 패스트 어택? 500원이잖아? 너무 비싼 것인데요? 아니, 이 가격이면은 타워가 네대, 5대, 거의 5대 지을 수 있는 가격인데 그냥 이 타워를 5대를 지을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이거를 지워버렸다. 베스토틱 한번 업그레이드 해줄게. 얼마나 빨라지는지 보자. 얘네들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뽁! 오, 되게 빨라!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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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해지는 거잖아. 내버려 내버려. 더블 데미지까지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떡 됐다. 안 됐어? 떡. 뭐야 또 있어 업그레이드가. 슈퍼 타워도 있네. 자자자자자. 아 놓칠 것 같아 왠지. 아닌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좋은 것 같긴 한데요. 가격에 비해서는 좀 별론 것 같은데. 상당히 강력한 타워인 것 같긴 합니다. 공격 속도가 굉장히 매우 빠르거든요. 매우 굉장히 빠르고 데미지도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데다가 속도 4배로 한번 해볼까? 20탄인데 놓치나 안 놓치나. 아 안 놓쳐 안 놓쳐 안 놓쳐. 슈퍼타워 슈퍼타워 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뻑! 어떻게 된 거야? 슈퍼타워 되셨는데요? 오! 이렇게 쏘신대요? 엄청 빨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놓치는건요 놓친 애들은 아 어떻게 어떻게. 기다려봐 얘들아. 스나이퍼 타워 스나이퍼 타워 여기다 만들어. 여기다 사거리 상관없이 쏠 수 있는 타워거든요 저거. 이걸로 그렇지. 없애버려 없애버려 얘들아. 열심히 없애주세요 빨리 제발요. 놓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놓치는 거 같은데?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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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놓쳐도 돼! 아치치치치치!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많이 놓쳤는데? 안 됐다 파이어볼! 파이어볼! 됐다 휴. 어쨌든 어떻게든 막아냈습니다. 근데 22탄이 더 거셀 것인데 어떻게 하냐? 22탄이 더 거셀 게 분명하거든요. 여기는 대포를 하나 만들어. 대포를 하나 만들어서 쌈으로 쌈으로 한 번에 여러 마리 없애버려.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파이어부터 한번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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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막아 막아 얘들아 막아. 막을 수 있지. 파이볼 한 번 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됐어 됐어 막았어 막았어. 휴. 스나이퍼 타워 하나 더 지어주자. 스나이퍼 타워는 재장전이 너무 느린 것만 빼면은 쓸만한데, 근데 마지막 탄은 대부분 다 쉬웠어요. 너무 싱거울 정도로. 요 혼자 다 한다 저거 레이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3탄도 클리어를 했는데요. 뭐야 1-3탄이 끝이 아니었어? 아 뭐야 성까지 진짜 안으로.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나 둘 셋 넷 아니네 더 있네. 아 여 일곱 이렇게 있나봐요. 세상에 엄청 많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타워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이건 뭐야? 스페셜 스토프? 리얼리순 순이실레럴순 데일리 미션 안되는데요 레이럴 나중에. 아 그냥 구경이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